숏보드 패들링 연습. 숏핀을 차고 숏보드 패들링 연습을 하는 영상입니다. 숏핀을 이용해서 숏보드 패들링을 하면 작은 파도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진력을 받아서 추진력을 받아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숏보드에 적응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파도가 조금 있을 때 그라이딩 하는 정도의 어떤 스피드를 낼 수 있어서 바디보드를 이용하는 것처럼 숏보드를 숏핀을 차고 패들링과 그라이딩을 연습할 수 있는 패들링하고 그라이딩을 연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